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사역자의 자격이 인내하는 것, 참는 건데, 내가 택함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경우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네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 함께 받게 하랍니다. 내가 밀알로서 죽고 참아야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진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하나님께 살 것이요. 주입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듯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된다.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 속사할 때 생명이 내 안에 속사하고, 그래서 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는 우리가 뭘한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있으면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살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르게 하는데, 성령이 이럴 때 내가 죽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해보면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일할 건데, 믿음이 맡겨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것이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머리 지체에서 가만히 지체가 따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나이 말이 너무 좋아요. 참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참는 거고, 왕은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쉽는 대로 네가 결국은 참으면, 꼭 참아버리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고통스럽고 할말 많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인내를 해야만 되거든요. 황할 것이요. 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할 것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여금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된다. 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미쁨이라는 것은 신실함인데,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진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지키면 주님도 지켜주고, 자기를 부인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으면 또 하나님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하실 것이요. 난 참으면 또 왕노릇한단 말이 너무 참 너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최고인데, 사랑이 뭘까? 사랑의 10단지까지 속성이 9, 13단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첫째, 사랑이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뭐 성을 안 내는 거. 또 마지막에 모든 걸 참으며, 오래 참고도 또 모든 걸 참도 나고, 또 마지막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의 속성에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 모든 걸 참고 견디느니라. 네 개의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네 개가 다 참는 얘기예요. 참는 얘기. 모든 걸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나 성내지 않는 것이나 견디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인데,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신앙의 성 목표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데 무엇이 사랑인가? 물론 가장 소중한 건 막 주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근데 사실 남을 살려주려면 내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을 그 사람 살려주려면 그 사람이 장생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람 깨달을 때까지 뚝딱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 참고 견뎌준다는 것이 사랑이다. 왜냐하면 살려준 것이 생명 준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지 장생하도록 못 기다리니까 한마디만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니까 견뎌줘야 되고 내가 그냥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그래서 여름을 거치고 가을이 결실하는 건데 금방 된 거 아니거든요. 금방.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참는 건데 그거에 금방 눈에 안 보이는데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아주 목회에 성공하신 분인데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생각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목회는 참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다 부럽다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참아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참기만 잘하면 목회 성공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야, 애옷에 되는 거냐고 그것이. 영성이거든요. 참아져야 되거든요. 참아져야 돼. 견딜 수 있는 힘. 못 견디. 견뎌져. 그 영역이지 않겠어요? 견뎌져. 또 사랑하니까 참아져. 사랑하니까. 예.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나 그래. 저 사람 언젠가 바꿔줄 거야. 전혀 그래도 바꿔줄 거야. 우리 자식을 다 참고 기다려줘야지. 그래서 되지. 뭐, 금방 뚝딱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영성이라니까. 영성 자체가. 영의 힘이 있으니까 참아지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참아. 꼭 참아. 근데 언제 우리가 못 참는가? 왜 성질낸가? 내가 참고 있으니까 나를 바보로 병신을 한가 봐? 남편이 이럴 때 한마디 해갖고 그냥 해갖고 잠깐 발이 좀 고쳐볼까? 이제 그것이 영으로 가다 혼을 딱 내놨어. 혼을 내 생각에서 이럴 때는 한번 달라들고 본때를 벗겨버려야 벗을 고칠 것 같아. 하고 내 생각을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좋아. 한번 붙어버려야지. 내가 참을 이유와 가치, 의미를 몰라. 근데 그 가치가 흔들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거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참으셔서 이겼는데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마귀는 뛰어내려라고 또 그러거든요. 실패시키려고. 뭐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것이 부활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이렇게 바라보고 참아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참으셨고 주님이 견뎌내는 것이 십자가고 그걸 통해 생명을 그러면 생명 못 주는데 그 이상 주님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겠냐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따로라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로라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은 어리석다 이런 것을 바꾸지 복종 그게 네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야. 그건 속은 거야. 왜 십자가 지셨어요? 그건 따질 이유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하셨으니까 너 잘못하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참을 이유가 있을까, 참아야 될까, 참을 가치가 있을까, 그 의미, 그 자체가, 흐드리 자체가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랬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택함 받은 모든 걸 참으면, 하나님 왜 택함 받은 걸 참아야 됩니까? 안 참고 하나님 오셔야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드리고 지키는 것이지. 내 지킨다 자체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참으면, 안 못 지키는 거잖아요. 견뎌야 된대. 욥이 인내를 견뎌내서 견뎌내니까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신 것을 왜 욥을 꼭 견뎌야 됩니까? 안 견디고 주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이 그 자체가 교만이라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꼭 참아야 돼? 안 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이해가 돼야 하면 합시다. 그건 참는 거예요. 예, 봄을 씨를 뿌리면 가을에 납니까? 내일 나버려야죠. 그게 따질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그 자체 가지고 이러고 할 것이 없어. 그냥 잡고 있으므로. 복잡할 거 없어. 예. 내가 말을 싸먹고 큰 소리 쳐야 이 사람은 막 감정이란 거인데, 이로는 내가 머리를 이겼어요. 그래 이렇게 맞아. 그러면 화난 사람이 알아서 안 해요. 머리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미 감정은 상해버렸어요. 상했기 때문에 그 상처 치유는 안 돼요. 그러면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고 아픔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견뎌내주어야지. 대부분 90%가 감정의 동물이란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감정,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 교회가 기분 좋게 해주고 즐겁게 행복해 줘야지. 만일에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 안 해? 그러면 나 인정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거 알아야 돼. 예,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내가 잘못했는지 알아. 알지만은 이미 상처 아픈, 안 아픈데 좀 나 치료받고 싶은 감정, 어떻게 감정에 다루어져야죠.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내서는 안 돼요. 내가 성질 내버려야지 속았어. 속았어. 저도 속을 때가 있어. 적어도 사실 속았어요. 이거 편사에 쌓였거든. 이럴 때 꼭 해버려. 근데 사실은, 엄청난 후회증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깨달았다. 아이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어버린단 거 알아요? 저 정도면 성질이나 성질 안 내네. 그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주 지혜롭게 말 한마디. 그건 아프게. 아, 저 사람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게 나는 그런 여자인데 나를 그렇게 대해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감동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참으면 되는 것을 견뎌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잘해놓고 성질내고 나면 다른 사람 볼 때 판정패를 주라고. 내가 잘했는데 성질낸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 예, 하나님도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에 맞췄으니. 그러니까 선을 악을 사랑을 미움을 이기는 그 자체가 신앙인데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목표, 목적 중에 공산당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혁명하고 이겨버려. 근데, 쿠데타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뭐, 투쟁, 쟁취, 막.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해. 어떻게 지금 이게 주님과 함께 하냐, 주님의 생명을 사냐, 그 과정이 맞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그 자체를 과정을 더 중시적인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실 하나님의 주권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 성격이 나한테 달라지고 나한테 나쁘게 해도 그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온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않겠냐. 다시 도망가면서 그 시므이가 돌 던지고 달아오잖아요. 이 비굴한 자여, 비굴한 자여,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들어갔다 막. 아버지 장군이 저 기계 같은 자 단칼 죽여본다고 도망가더라도 저놈을 죽여볼 것 같다고 다시 나더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한데 아 저가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한테 그렇게 니었지 않느냐? 땡! 거기서 합격도 안 돼. 죽어버렸어. 그리고 맡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된 거 하나님을 감사생각 딱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너는 나를 인정하구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제일 좋아하셔요. 사람도요 내 말 들어주면 제일 좋아. 내 통치 안에 들어오니까 왜 높여지고 싶고 뭔가 내 마음 되고 싶어. 내 말 들어주고 내가 더 높여.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영역 안에 이 지배를 하고 싶어 해. 속성이 통솔하고 싶어. 그래서 막 높이들려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싶어서. 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걸 그때 하나님도 통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했다는 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니라고. 그러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이 어디로 간가? 압살롬 딱 바깥을 180 방향으로 그때부터는 다 있다 도와주게 너는 됐다 합격! 이제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딱 해보시게. 그러니까 다 그 그러시더라고. 그러신 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이걸 알면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통치 인정한다면 내가 성질을 이유가 없어요. 종이 종은 종놈인데 종이 주인이거든요. 내가 지금 절대 세상 다 주관해.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 욕하지 마. 내가 세웠어? 욕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더라고. 그럼 남만 소원이 막연다. 내가 움직여버려. 불쌍해 주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고 마귀한테 당해서 근데 저 영혼 지옥 가면 될까? 내가 막 그렇고 정말은 짓거리는 정말로 그냥 막 그래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네 혼좀 내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평안하면 기도할 것 같아? 그 하나님의 폭풍 확 부어가고 혼을 냈어요. 혼 좀 나야 돼. 이 풍력폭이 바다에 폭풍이 와야 정화된다는 거 아세요? 만약에 풍랑이 없어버리고 폭풍이 없어버리면 이 해변에 모든 오물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요 폭랑이 막 해갖고 막 한번 뒤집으면 이것이 이 정화되고 오물 모든 것이 전부 그 해변에 있지 않고 멀리 가야 돼. 그것도 깨끗해지고 막 정화시켜버려. 뒤집어놔버려. 근데 사실 우리 인생 살이 하나님께서 그 혼을 내려고 그러구나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해갖고 혼 좀 내갖고 치시려고 혼란시켜갖고 끄집어오잖아요. 하나님 만든 자금을 가지고 바벨론 왕하고 싸울 일도 없고 가라면 가야죠. 예레미야는 빨리 항복하자 했거든요. 뜻대로 싸우면 죽는다고. 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인 자체가 못 받게 죽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질 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면 죽을 맡기면 내 영역이 아닌데 나 종인데 종 하나 들으면 되지. 하여튼 그런 그 기초를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이것 갖고 뭐 설교만 몇 시간 설교가 되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왕 노릇을 하고 싶은데 네가 정말 네 마음대로 못 살고 살아봐. 그러면 그 나라에 왕 줄게. 그 나라가 줘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예, 주님의 방법의 시작을 통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도 죽고
끝까지 참으면 내가 너하고 동행할 수 있다. 여충 동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드릴 것도 없고 내 참아져야 되거든요. 성질한테 이렇게 해 성질 나냐? 안 죽었군. 네 영역이 아니야. 안 나야 돼 성질이. 죽었으면 해 성질인데 못 맡겼군. 내 성에서 흘러가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내 마음도 내 자식 내 마음도 남편 마음도 마음은 하나님 소리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장해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걸 침뱉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참아. 꼭 참아. 꼭 참고. 그러면 참으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일하라. 그때부터 일하셔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내가 일했겠는데 네가 서둘고 네가 하니까 내가 일 못하겠다. 그게 이제 주님 일이거든요.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그래서 복종해라. 하여튼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하는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 감정은 다스리기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참아지는 것이 뭐냐면 환란이 통과하면 참아져요. 잘 들으시라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 자, 인내심이 길러, 군대 갔다 오면 인내심이 자체가 길러져야 되거든요. 인내가 되어져. 자, 성공한 사람은요, 끈기 인내라는 거 맞추면 돼. 하나를 가지고 빨리 끈기 인내로 가. 기도하는 거, 모든 거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금방 막 하늘 문 열리고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뭐 어두워서 기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겪고 버티고 앉아서 하다 보면 기도가 돼. 그때 이제 영이 열리고 막 돼. 공부는 머리로 온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머리 준 사람은 조금 하다가 노을로 돼. 크게 성 못합니다. 조금 배우고. 근데 조금 마이크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엉덩이로 버틴 사람은 박사겠다. 정말이에요. 그 때문에 머리 믿고 가니 머리 뭐 기본이 있어야 되지만 엉덩이로 오는 거예요. 목회 엉덩이로 오는 거예요. 기도 마치 전무에 아유 기도 온 것보다 만나러 다니 누구 나한테 가득했고 이걸 가만 있어 하나 이래도 너는 가만 앉아 있어. 뭐 앉아 있고 기다려주고 성경만 읽고 앉아 있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표현하시키더라고. 가만히 내가 할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 하도록 내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더 복잡하게 만들더라고. 기도 응답 보시죠. 제가 막 그렇게 고생을 해요. 죽어라 고생. 나는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 정말 나는 뭔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후회가 많아. 그게 난 계속 그래도 난 로마서 8장 28절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란 길을 알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 별일 다 겪어봐. 근데 아니란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깎아지면서 나아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막 빨리 나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럼 성령이 이제 오거든요. 저는 10일 동안 오순절날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다 앉아서 기도했다. 지금은 역시 하루도 안 해. 10일간 집에 안 가고 다 있어. 너무 쉽게 뚝딱 모두가 급해. 빨리 얼른 뚝딱 빨리 그냥 고치라고. 아이고 그것도 못하고 그게 견디지 못하고 정말로 사모가 되면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어쨌든 인내만 하면 된 건데 야, 결론은 주님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거 말만 돼요. 그 즉시 어느 직거를 매를 때렸더라면요 다 다리 몽숭이 분질해져야 되고 눈가를 다 빼부르고 혓바닥 빼부려야 돼. 얼마나 참은지 몰라. 나도 그때 모르고 했어. 근데 참아줘. 지금까지 참아줘. 내가 너 참아서 살렸으면 너 사랑받고 산 사람이 내가 너 참고 견뎌줬는데 너 그거 좀 못 견뎌줄래? 그것도 못해. 대화도요. 사내 막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말 먼저 들어. 내 말 들어.
말로 이겨버렸어요. 이긴 거 아니에요. 감정 다 마음 닫아버렸어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 아, 그래, 그래. 5시간 기다려주면 그 사람 다 해결됩니다. 하고 싶으면 막 쌓였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네. 우매 같이 울어주고. 막 말할 거 없어. 그냥 쌓인 거 이렇게 했고. 그 사람 너무 힘들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쭉 그랬구나. 우매 그랬네. 우매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울어줬다 봐. 5시간만 딱 들으면 딱 돌아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근데 설득, 뭘 설득해? 마음 옥토가 문이 안 열리는데, 안 돼. 목회는 들어준 거고 상담은 들어준 거예요. 상담, 오메 나를 들어줬구나. 그러면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또 만나고 싶으면 몇 번 만나봐. 그러면 그 사람 전도가 돼요. 무조건 내 말 들어. 말 들어. 내 간증 들어보라니까. 안 들어. 자기 자랑만. 너무 잘, 나는 못되겠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상처받아 그래. 내가 실패했던 거 얘기해야 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얘기하고. 그랬어.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럴 때. 근데 우리 정말 꼭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근데 그게요, 강하게.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 계속 나무가 뿌리를 밑으로 뻗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 만나요. 그러네 주님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잡는 거요. 그리 말면 돼. 별것 없어. 주님 만난 거 행복이고 위로가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고맙고 그렇구나. 자, 인생 행복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힘 얻어야 되냐면 내가 사랑해줘야지. 저는 사랑해줘야지. 내가 내 전화한 동안 저를 좋아하는데 만나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 일감을 찾아요. 일감. 저는 그 일감 때문에 재밌어요. 진짜. 아 그래. 그 안수해줘야지. 해줘야지. 내가 일감을 찾으니까 그 일하는 기쁨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희생해서 사람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다면 거기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 진리를 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껴. 남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그 사람 이용을 하면 절대 안 와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줘야지. 회사에서 사장을 기쁘게 해줘. 이 세상 잘 되게 해야지. 그렇게 쭉도록 충성해봐.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높여주거든요. 근데 내가 이만큼 내가 나 점수를 안 준다냐? 말도 안 돼. 다 알고 있어. 사장이 다 알아. 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나도 아는데 우리 교회 누가 중심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그러기 때문에 나의 육을 살지 말라고요. 그냥 성공시켜줘야지. 행복해줘야지.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래도 내 사랑받고 싶은 사람 있잖아. 제가 꼭 새벽에 15분 말라게다가 30분 돼버려. 죄송 온 건 없어요. 하나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요. 근데 이게 주책인 대여요. 진짜 잘하면 15분에 끝내야 된대. 근데 생각나서 하는 얘기하니까 막 끝없이 나와요. 그래도 이 안에 내가 뭔가 깨달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건데 오늘 말씀 생명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 그래 인내 견디고 인내 견디면서도 그때 주님과 통해 주님이 위로가 있고 평화 있고 잘한다 그러면 그래서 무엇이 된 거에 뭐 있어요? 된 거 뭐 이거 그따지 마. 난 주님의 말씀 살았어. 그리고 참았어. 결과 따지 마. 성공주의 좋아하네. 나는 오늘 참어진 마음이 있어서 평안해요. 그러면 주님 통행한 거예요. 때가 되면 욥이 때가 되면 세워줘. 안 세워줘 괜찮아.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해. 그게 승리예요. 오늘 말씀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